조선 27대 왕 중 적장자는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순종 이렇게 일곱 분이고 적장자의 적장자인 단종과 숙종이 가장 정통성 높다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두 분 중 숙종이 더 위라 생각합니다. 바로 어머니 때문인데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왕비이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영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 후궁의 숙빈 최씨, 품계로는 정일품, 평생 왕비 아니었던 어머니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아갔는데요. 영조뿐 아니라 광해군 선조도 마찬가지로 마덜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단종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사실 정상적으로 세자빈에 간택 때 왕비가 된 케이스가 아니죠. 문종의 첫 번째 부인 세자빈 휘빈 김씨는 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온갖 희귀한 일 벌이다 발각돼 폐출되었고, 두 번째 간택된 세자빈 순빈 봉씨도 문종에게 사랑받지 못하자 술주정에 폭력까지 법도에 어긋나는 일 저지르다 결정적인 건 궁녀와 동성애하다 시어머니 소원왕후 알게 되어 폐출되었는데요. 아니 왜 이리 문종에게 사랑받기가 어려운 걸까요? 외모는 보지 않고 가문만 본 탓일까요? 사실 문종이 좋아하는 궁녀가 있었긴 합니다. 그리고 휘빈 김씨의 외모가 너무 박색이었다 전해집니다. 어찌됐든 이러니 왕실이나 세종 부부의 근심은 컸고, 특히 후사 문제 때문에 세종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합니다. 결국 세 번째 세자빈은 가문을 중시한 세자빈 간태가 아닌, 신분은 좋지 않지만 문종의 아이를 생산한 경력 있고 외모도 나쁘지 않은 세자의 첩이었던 종사품 승희 권씨를 세자빈으로 삼습니다. 바람대로 세자빈 권씨는 아들을 낳죠. 이가 바로 단종인데요. 불행이라면 출산은 얼마 만에 권씨는 사망합니다. 문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왕비로 추존되는데요. 엉뚱하지만 잠시 이런 생각 해봅니다. 시동생 수양대군은 두 형수 세자빈이 폐출되는 장면 보며 어떤 생각했을까요? 또 본인보다 한참 품계 아래인 종사품 세자의 첩이 세자빈 되는 것을 어찌 보았을까요? 본인은 왕비의 적자이니 품계 초월한 무품이죠. 마음속으로 형수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들인 단종보다 본인이 정통성 높다 생각한 건 아닐까요? 결국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며 형수인 현덕왕후 무덤까지 파헤치는데요. 이렇듯 조선왕실에서 이 정통성 문제는 아주 중요했고요. 조선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죠. 서두가 길었는데요. 적장자의 적장자인 단종과 숙종 중 숙종이 더 위라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는 어떠냐?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 왕비 중 가장 정통성 높은 왕비는 바로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김씨입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보다 훨씬 정통성 높았죠. 왕비로서 정통성 코스는 간택에 의해 세자빈 되고, 남편이 왕이 되면서 왕비가 되고, 아들이 왕이 되면서 대비가 되는 삼관왕 그랜드슬램 달성인데요. 얼뜻 생각하면 보통 이렇지 않아? 생각하겠지만 조선 왕조 518년간 추존 왕비까지 총 47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세자빈 왕비 대비 거친 왕비는 고작 4명입니다. 정종비 정환왕후 김씨,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 경종비 선의왕후 어씨,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 정환왕후 김씨는 후사가 없었고 시동생 이방원이 왕을 이었죠. 인성왕후 박씨는 간택에 의해 세자빈 되어 왕비까지 되었으나 후사 없어 시동생 명종이 왕이 되죠. 선의왕이 어씨는 두 번째 세자빈으로 들어와 왕비가 되고 후사가 없어 시동생 영조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간택에 의해 세자빈 되고 남편 현종이 왕이 되며 왕비가 되고 친아들 숙종이 왕이 되며 대비가 된 조선 왕조 유일한
순도 100%의 왕비입니다. 남편도 적장자, 아들은 적장자의 적장자. 정말 엄청난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도 엄청났던 분이었죠. 일례로 남편은 조선왕 유일하게 후궁 한 명 없었죠. 기회 되면 이분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제, 조선국 왕비 중 가장 정통성 높았던 왕비는 적장자의 적장자인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를 알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